꿈꾸다 왕.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라둥이 여러분. 오늘도 라운스럽게 이라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 채널을 만들면 꼭 해보고 싶었던 리얼 사운드 먹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콜팝과 치즈볼과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소떡소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인데요. 오늘 먹방하면서 제 라운스럽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댓글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네, 지금까지 양념 소스 탭핑이었고요. 이제 얘를 뿌려보도록 할게요. 쏘리.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일 텐데 배고프시겠다. 안 잡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어렵다. 뭔가 너무 큰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숨 쉬는 것도 엄청 조심스럽고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네요. 이제부터 두 개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치즈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얼굴을 잡지 말고 얘를 잡아봐. 이제 어느 정도 배를 채웠으니 댓글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5월 29일인데요. 오늘 제 채널에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의 코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춤신 춤왕인가? 아니요. 저는 몸치 몸왕입니다. 자, 이제 언능 춤학원 등록하러 갑시다. 영원한 몸치는 없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원한 몸치는 없겠죠? 제발 그래야 하는데. 춤학원 조만간 얼른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lways so much positive in your videos. Yes, I'm a positive person. Thank you. 라오님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게스트 한 명 불러서 오락실 펌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오락실 펌프. 그때도 못해서 이상한 수준이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펌프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코멘트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먹고 할게요.
다음 댓글은 제 코인 노래방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님, 홍코노인데 너무 재치발랄하셔. 비글미 넘쳐요. 혼자서 코노에서 잘 노는 방법의 정석을 봅니다. 그 와중에 잘 부르신다. 새초롬 그 자체. 영상에서 보셨듯이 엄청 혼자 하이텐션으로 그대로 놉니다. 그리고 체력이 방전돼서 집에 가서 몸져 눕습니다. 아니 진짜 녹음본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 다 봐야 한다. 라온 언니 라이브는 또 얼마나 잘하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라이브도 보러 와주세요. 팬들이랑 같이 가는 거 한 번만. 나중에 소규모 팬 정모를 가졌을 때 그때 꼭 라둥이 분들과 노래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노 영상 댓글을 훑어봤고요. 제 버킷리스트 영상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안 끝났지만 공개될 때까지 선체로 공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브이로그 가자! 시험 이제 끝나셨을까요? 성적 꼭 잘 나오시길 제가 100번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라온님 부사인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제 사진이 프로필에 되어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댓글을 한번 읽어봤고요. 저는 항상 브이로그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자주 답글 남겨드릴게요. 제가 항상 혼자 밥을 먹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먹으니까 라종이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한 느낌이라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확실히 혼자 먹을 때보다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먹었을 때 더 맛있고 배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나 소떡소떡 안 먹고 있었다.